집중해서 2과 한번 해보죠. 지금 2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조언 구하기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거야. 자, 조언을 구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Your advice 너의 advice 충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그거야. 너의 뭐뭐에 대한 충고할 때는요 on이나 이제 about 써서 이제 블라블라 요거에 대한 충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표현이 될 겁니다.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Your advice 너의 충고를요 요거에 대해서 이겁니다. 자, 대화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I want 나는 원합니다. 끊어줄게요. 자, 여기 밑줄 보자. Send to의 밑줄 거. Send to인데 지금 Send A to B야. 그러면 A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낸다? B에게 보낸다. 그래서요 위에 한번 더 적어볼까. Send A to B 하면은 A를 누구에게? B에게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보내는 것을 원해요. 이것을 우리 이모한테요. 어디에 있는 이모?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보내기를 원해요. What is it? 이것이 뭔데? 자, 이것이 뭔데라는 거네. 이것은 그녀의 한복이야. 자, 이모한테 뭘 보내는 거야? 한복을 보내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Can I get your advice? 이거 한 번에 외우자. Can I get your advice? 당신의 충고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on은요 선생님이 뭐뭐에 대해서라는 표현이라 했지. 요거에 대해서 충고를 얻을 건데 how to write. 자, how to write는요 요거는 이렇게 위에다 적을게.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하는 거야. 뭐뭐 해야 할지. 잘못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how는요 어떻게 to write 써야 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조언을 구하는 거죠. 나는 얻고 싶은데 너의 충고를 얻고 싶어.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충고를 얻고 싶어요. 영어 그 어드레스 주소를 in English 영어로. 아, 영어로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충고를 너에게 얻고 싶어. 그랬더니 sure. 알겠어. 물론이지. You should, 너는 should 써야 하는데요. 뭘 써야 되냐면요. 그 스트리트 어드레스를 써야 돼. 자, 스트리트 어드레스가 뭐지? 거리 주소. 거리에 대한 주소를 먼저 써야 돼. 우리나라도 이걸로 바뀌었지. 무슨 무슨로 이렇게 쓰잖아. 주소 쓸 때. 그죠? 네. 응? Like this.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Like 뭔가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그랬더니 yes. 그리고 나서 이때 되는요. 그리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 write 써라. 그 이름을 써라. 누구의 이름? 도시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포스털 코드를 써라. 자, 포스털 코드는요 우편번호란 뜻이에요. 우편번호.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써라. 그 나라를 써라. Thank you for your help. 너의 도움에 감사해요. 됐지?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시애틀이란 도시. 에, 모르는구나. 네. 그리고 거리 이름은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가장 이쁜 여자의 이름이 뭐지? 유정로. 118. 118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나 한겨. 뭐 항상 뭐 의미가 있는 줄 알아? 그리고 118로 그리고 118로 그리고 273835 우편번호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우편번호지? 그럼 이걸 영어로 이제 쓸 거야. 뭐로 쓴다고? 영어로 써보자. 순서로 나오고 이게 순서로 나오는 거야. 올바르게 쓰래. 첫 번째 뭐 먼저 쓰라 그랬어. 첫 번째 스트리트 어드레스를 먼저 쓰라 했지. 그럼 뭐 먼저? 그렇지. 유정로를 먼저 쓰고 두 번째 뭐 쓰라 그랬어? 아니,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도시의 이름을 쓰라 그랬지. 시에 영어로 써볼까? 를시 네. 시에를시 시애틀이 아니라 영어 발음으로 하면 시에를이니까 시에를시. 그 다음에 주를 쓰라 했지. 주가 어디야? 워싱턴. 워싱턴. 아,
영어가 아니야. 한글이에요. 워싱턴 주. 그다음에 그리고 더 우편번호 뭐 쓰는 거야? 273 835 쓰고 됐어? 그다음에 그치? 나라 이름 쓰라 쓰니까는 뭐 쓰는 거야? 미국. 어, 유나 USA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려워 쉬워. 됐어? 이해했어? 네. 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자, 좀 기분 높아요. 자, 가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Can I get your advice?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쭉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How to 부정사인데 이게 문법으로 크게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런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영어로다가 주고서는 이거를 이제 배열하는 거야. 책을 보고서는 이거 배열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지? 네. 이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자, look at. 자, look at의 밑줄 보자. 뭐뭐를 봐라라는 명령문의 구조죠. 뭐뭐를 봐라. 사람들을 한번 봐봐. 이렇게 된 거야. 끊어주세요. 사람들을 봐봐. wearing이니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장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밑에다 적어 입고 있는 이렇게 적으세요.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은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를 우리는 뒤에서 뒤 후자를 쓰고요. 위치할 위치자를 써서 후치 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다고요? 후치 뒤에서 위치해서 꾸며준다라고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후 아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뒤에서 꾸며줄 때는 어디서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들 게 뭐냐면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 입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이 됐으니까는 능동의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자 여기 꾸며주는 거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 전통적인 모로칸 클로스는요 의복이라고 해석하자. 전통적인 모로코의 의상을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 They 그들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are really beautiful 정말로 아름다워요. I want 나는 원하는데 take pictures 사진을 찍고 싶은데 누구의 사진? 그들의 사진 이렇게 해서 5분은 뭐뭐 의이니까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따라봐. 그들의 사진. 어 take picture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Wait 기다려 끊어줘 기다려 봐봐. There is 밑줄과 일단 여기서 알아듣기엔 there는 거기에라는 장소를 나타낸 말이야. 주어로 쓸 수 있어 주어로 쓸 수 없어. 주어로 쓸 수 없어.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 띵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띵에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런 거야. is 쓸래? 아 쓸래라고 만약에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there 갖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따라봐. 그 아름다운 중요한 것 것이잖아. 것. 거기에는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로 돼 있지.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면은 is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어법 문제로다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주 나오나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 자, 됐지? 성현아, 지금 보니까 띵에서 띵은 명사야, 동사야? 명사지. 명사 뒤에서 주어나 동사가 새로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이에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다시 이렇게 명사 뒤에서 뭐 뒤에서? 명사. 명사 뒤에서 명사라는 얘기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명사 뒤에서 뭐가 새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나오면? 새로 나오면 뭐가 생략이 되는가 뒤에서 꾸며줄 때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알겠지? 이제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봐. 서인아 봐봐. 너는 필요로 한다. 아는 것을. 뭐를. 뭐를 아는 것을 필요로 했는데 뭐를이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게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Before take pictures. 사진을 찍기 전에. 홀리? 진짜로요? 끊어주세요. Can you get? 끊어주세요. Can you get? 얻을 수 있겠니? 너의 충고를? 이것에 대해서? 자, 이것이라고 나왔잖아. 대화문에서 이것 나오면은 밑에다가 적을게. 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제 위에 거. 그렇지. 그 위에 거 한번 적어봐. Important thing. 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들이었지? You. 네가?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거라 그랬어. 뭐뭐 하기 전에 before taking picture. 나머지 건 이렇게 적자. before taking picture. 네가 사진 찍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하기 주겠니? 라고 했지? 이거를 it을 영어로 적으래. 이게 수준 높은 영어는 이거야. 이걸 it에서 영어로 적으래. 그러면 니는 이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찾아가고 선생님처럼 적을 수 있겠지? 네, 당연하죠. 당연하지. 근데 잘 봐. 여기서 틀린 게 있어. 뭔지 알아? 뭔지. 지금 이제는 it의 관점을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알 필요가, 너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잖아. 그러니까 you를 뭐로 바꿔야 돼? I로 바꿔야 돼요. 자 갈게요. 당연하지. 너는 should take picture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 밑줄 긋고요. shouldn't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밑에서 적어. 뭐뭐 하면 안 된다니까 금지라고만 적으세요. 금지의 표현입니다. 응?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모르코 사람들의 사진을 찍으면 안 돼. 됐지? 자 without ing 밑줄 긋자. without은요 밑에다 적어서 뭐뭐 없이. asking은 뭐지? 물어보는 거 없이. 됐지? 물어보지 않고서. 그래서요 without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뭐뭐 하지 않고 뭐 2번 뭐뭐 없이 이렇게 해석해 줄 겁니다. 아 모르코 사람들의 asking 질문 없이 물어보는 거 없이 요청 없이 사진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찍으면 안 되는데? they 그들은 믿어요? 끊어주세요. 여기 이제 대시 생략이 돼 있겠다. 어 선생님 이때 that은 그러면은 위에 있는 관계대명사 that하고 똑같아요? 아니야. 다른데 뭐냐면 지금 봐봐. 아까는 명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지. 여기 봐보세요. 명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지.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고 이번에는 believe 믿다라는 동사 뒤에서 새로 나오잖아. 동사 뒤에서 새로 나오게 되면은 접속사 대시예요. 얘는 뭐라고요? 접속사 대시야. 규칙이야. 그래서 너는 믿는데 그들은 믿는데 이것은 아마도 have 가지고 있는데 나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on them 그들에게. Someone 누군가가 take their picture 그들의 사진을 찍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사진을 찍을 때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야 그럼 이유가 나왔어. 왜 사람들은 뭐, 왜 싫어하는 거야 사진 찍는 거를? 나쁜 기운을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제 싫어하는 사람 찍으면 나쁜 와 자 오늘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지금 그 뭐뭐 하지 않도록 해라고 해서 이제 금지의 표현 금지의 권유의 표현을 조금 보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금지의 권유의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경고의 표현이야. 뭐라고요? 경고의 표현이 이겁니다. 따라봐. make sure.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make sure는 일단 여기까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확실히 뭐뭐 하다란 표현이야. 됐지? 확실히 뭐뭐해. 근데 우리는 경고의 표현이잖아. 그럼 확실히 하도록 하다야 하지마야. 하지마가 되겠지. make sure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you don't 요겁니다. 그럼 뭐야? 너는 하지마야 하지 않도록 해. 이거지. 따라보세요. 너는 하지 않도록 해. 하지 않도록 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 않았으면. 요런 표현으로 따라서 make sure. make sure you don't. you don't.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야, 사진 찍지 마. 사진 찍지 않도록 해. Make sure. Picture. You don't picture. 아, 그러니까 take a picture지. 뭘 picture 했잖아. 알겠습니까? 네. 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세나야. 이름이 세나인가 봐요. 세나야. I bought. 나는 bought 샀어요. 자, bought는요 buy의 과거 형태죠. 나는 bought 샀어요. A present. 선물을 하나 샀는데. For Mr. Han을 위해서요. 자, 선생님을 위해서 샀어요. 우와. 자, 세나야. 나는 샀는데 선물을 샀어. Mr. 선생님을 위한. 너네들도 수학여행 가면 혹시 내 거 사와. 알겠지? 네. I have stayed. 나는요. 머물렀어요. Stay가요. 머무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Stay. 머무르다. At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머물었어요. Here. 여기 한국에서 그녀의 집에서 머물렀어. That's great. 아우 멋진데. 잘 됐네. What 무엇을 끊어주세요.
무엇을? Did you buy? 너 뭘 샀어? 자, 상황을 다시 볼게. 세나야, 나는 선물 하나 샀는데 미스 한, 한 여사님, 아니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샀어. 내가 머무르고 있거든, 그녀의 집에, 여기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이 남자애는 외국에서 왔고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 그지? 해브 플러스 PP를 썼다는 얘기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머무르고 있어, 그녀의 집에서. 어, 좋은데, 멋진데, what, 무엇을, you, did you buy, 뭐를 샀니? I bought, 나는 샀는데요, a hat, 모자를 샀어요. 모자를 샀는데, do you think, 끊어주세요. 너 생각하니? 요번에 뭐 있어? 동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새로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이 돼 있다? 대치 생략이 돼 있다. 얘는 접속사라서 관계대명사랬어. 접속사. 집중해. 그녀가 이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응, 맞아. Make sure, 밑줄 올게요. Make sure, 뭐뭐 하도록 해. 근데 우리는요, use까지 끊어주자. 그래서 너는 사용하도록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To hand, 두 손을. 마! 잘 들으라고. 두 손을. When you hand. 이때 hand는 손이에요, 건네다예요? 건네다지. 이것을, 이것을이 가리키는 거는 해시 될 거야. To her. 그녀에게 모자를 건넬 때 두 손으로 줄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모르는데, 그때 가자. Make sure you use. 따라봐. 확실히 하도록 해. 하도록 해. 네가 사용하는 것을. 네가 사용하는 것. 두 손을. 두 손을. 네가 건넬 때. 네가 건넬.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핸드는 손이라는 동 명사지만 여기에는 건네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 보고요. 왜? 왜냐하면 giving 주는 것은 이 ing 동명사 주어네요. giving 주는 것은 something 뭔가를. To older people, 누구에게 주는 것은? 연장자. 어, 연장자, 나이가 든 사람에게 one hand, 한 손으로 주는 것은 is regarded, 자 여기 또 미끄러우자. 자, regard가 무슨 뜻이냐면은 간주하다야. 뭐라고요? 간주하다. 그래서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rude, 무례한 것으로서 여겨? 여기는 거야? 여겨지는 거야? 여겨진다. 다시 한 손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은, 리즈 리가디드 뭐 되나? 여겨지는데, 에즈는요 뭐뭐로서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뭐로서, 자격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서, 인코리아 무례한 것으로서. 자, 여기서요 루드에서도 밑줄 자, 루드가 뭐라고? 무례한 예의 없는 이런 표현이야. 무례한 예의 없는 유정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I will remember that. 내가 그것을 기억할게. That에 네모 치자. That 네모. 그럼 대시 가리키는 걸 영어로 쓰세요 라고 하면 뭐기 하면 돼? 위에는 문장 보면 되겠지? 네. 이만큼이 요거야. 여기에다가 되는 거야. 뭐가요? 응? 이만큼이 이거야.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 경고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Did you pack? 자, pack에 들어가서 얘가요 뭔가를 포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포장하다, 싸다라는 표현이에요. 너 다 포장했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쌌니? 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모든 것을 다 쌌니라고 해서 명사로 끊었는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새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오면 선생님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가로를 여는 거라 그랬지? 네. 그래서 트리플 타일랜드까지 가로 닫자. 앞에 있는 에브리띵을 꾸며주는 거라 그랬지? 오케이? 네. 됐어요? 따라와.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쌌니? 여행을 위해서? 어디로 간대요? 타일랜드. 타일랜드. 타일랜드가 어디요? 태국으로. 내일 태국에 가는 것을 다 쌌니? 나 예, 아직 못 쌌어요. What should I take?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가져가야 하나요? 이렇게 되겠지.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Remember.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억해. To bring, 가져갈 것을 기억해.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거. Remember, 가져갈 것을 기억해라는 얘기는 꼭 가져가가 되겠지. 꼭 가져가, 그치? 꼭 가져가는 것을 뭐해? 꼭 가져가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우리 배웠던 거 해야지. Make sure, 이 바보들아. Make sure you bring.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가 가져가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하면 읽으면 돼. 그래, 얘 말대로다가 don't forget, 잊지 마도 될 수는 있어요. 리멤버가 돈 패글이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뭘 쓰는 거야? Make sure you로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아니, 아직 못 샀어요. 무엇을 내가 가져가야 되나요? Remember to bring. 가져갈 것을 기억해, 가져가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A pair는요, 한 쌍이야. Long pants. 뭐야, 긴 반스. 긴 바지지. 긴 바지를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 아니면 롱 스커트, 긴 치마를 가져가. 그래서 뭘 가져가래? 긴 거. 이거는 왜? It's very hot. 매우 덥잖아. In Thailand. 야, 태국은 너무 덥잖아. 그렇지 않아? 응. 하지만 there 아 여기도 또 보자. there가 나온 순간 아 나오면 선생님이 이지냐 아냐 물어볼 거라 그랬지. 네. 자, 그러면은 많은 사원들이 있어. 그래서 템플스에 yes. 뭐가 없어요? S가 붙었으니까 아가 돼야겠지. 여기 S가 있잖아, 이번에는. 많은 템플들이 있어요. In Thailand에는요. 태국에는 많은 사원들이 있어. 너는 shouldn't wear 입으면 안 돼. 그 쇼트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When you visit 네가 방문할 때. 7부가 템플을 방문할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 이거 make sure로 바꿔보자. 따라해보세요. Make, make sure. Sure. 이번에는 뭐야? 하지 마가 됐지. You 그렇지. You don't wear. 너는 입으면 안 돼. 입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야, 입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세요. Okay, 알겠어. Is there anything else? 자, 따라 있니? 있니? There가 있다란 표현이니까 있니?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게 있니? Make sure 또 나왔지. Make sure 확실히 하도록 해. 교환하도록 해. 한국의 돈을 타이 바트로 됐지? 원을 뭐로 바꿔라? 바트로 바꿔라. 이게 아마 우리나라하고 25배 차이 나나 할 거야. 20배 정도 차이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 원이 걔네들한테는 10만 원? 아니지. 20만 원? 2만 원? Make sure 확실히 하도록 해. 네가 교환하는 것을 코리아의 돈을 뭐로 바트로다가 바꾸는 거 확실하게 어떻게? Choose 선택. 에 이건 지우세요. 됐어. 끝. 여기까지입니다.